안녕하세요. 꿋꿋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고관절 강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의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뭐 손잡이가 따로 없고, 이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등받이도 없는 이런 의자가 필요한데요. 집에 이런 의자 없으시면 조금 이런 작은 단상 같은 거? 그런 걸 활용하셔도 돼요. 내 체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수틀바 같은 거, 우리 화분 올려놓는 그런 수틀바도 괜찮아요. 꼭 의자가 아니어도 되니까 대신 이런 손잡이 없어야 됩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실 고관절 강화 운동을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고관절 강화 운동은 바로 스케이트 운동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케이트 타는 자세와 비슷한 자세를 해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해서 고관절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고관절의 근력을 강화해주는 운동인데, 먼저 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저번에 하셨던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준비 운동을 해주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자, 했다고 하고 준비 운동은 생략을 하고 바로 본 운동인 고관절 강화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의자를 준비를 하셨다면 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그리고 약간 한쪽 엉덩이로만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엉덩이를 빼세요, 옆으로. 완전히 다 빼지 마시고, 자,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반대쪽 엉덩이 반절만 빼주는 거예요, 옆으로 살짝. 살짝만 빼주세요. 그러면 엉덩이뼈가 딱 걸리는 정도? 네. 완전히 다 빼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살짝만 빼주세요. 살짝만, 반절만 빼주세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의자에 있는 엉덩이는 의자의 한 가운데에 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머리도 여기 있지 말고 무릎 쪽, 의자에 있는 쪽, 의자 쪽으로 당겨옵니다. 그러면 머리를 기준으로 목 그리고 무릎이 일자가 되게 해주셔서 중심을 의자 쪽으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머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의자 쪽에 두셔야 되고요. 이 상태가 시작 자세예요. 여기가 시작 자세고요. 우리 스케이트 탈때 다리 이쪽으로 뻗어주실 건데, 스케이트 타는 자세 아세요, 혹시? 네. 이 자세. 네. 이 자세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다리를 뻗잖아요. 반대쪽 손이 다리와 마찬가지로 사선 방향으로 뻗어줍니다. 굳이 막 과하게 동작하실 필요 없고요. 다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뻗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 이쪽, 같은 방향에 있는 손은 같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쪽은 손 하나만, 여기는 다리랑 손까지 가버리면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개입하지 않고 가운데로 해주세요. 그래서 무릎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 동작을 이 손을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진짜 스케이트 타듯이 비벼주시면서 해주시면 조금 더 느낌이 있겠죠? 스케이트 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할 건데, 횟수는 10번에서 20번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끝낸 다음에, 그 다음 반대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케이트 운동 시작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준비 자세 잘 해주시고, 뻗어오면서, 손 가운데 하나 당기고 둘 당기고 셋 당기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왔어요. 다리를 뻗으실 때는 최대한 뻗으시는데 또 너무 과하게 하면 다리 뻗어지는 쪽으로 몸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은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뻗으시면 돼요. 네. 따라갈 정도로 뻗지 마시고. 자, 반대쪽은 또 엉덩이가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 반절만 우리 운동할 다리 쪽에 있는 엉덩이 반절만 걸쳐주고, 자, 고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릎 쪽으로 땡겨와서 의자 쪽에 중심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손 앞으로 해주시고, 손 위치 바꿔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의자에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어르신들도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 강화 운동, 스케이트 운동은 굉장히 쉬운 운동이고, 간단한 운동이면서, 스포츠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네, 흥미있게 지도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밴드는 일자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의자 한쪽에 묶어주시고, 다리를 걸어주세요. 다리를 걸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건 상태에서요, 의자에 고정시켜주시고, 마찬가지로 뻗을 때 이런 식으로, 밴드의 저항력 때문에 조금 운동 효과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하셔도 돼요.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효과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밴드를 이용해서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밴드 없이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밴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밴드는 원형 밴드도 있고 일자 밴드도 있는데 일자 밴드 같은 경우에 또 묶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밴드가 있으시면 원형 밴드로 네 원형 밴드를 이용해서 네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스케이트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일자 밴드가 있으면 일자 밴드를 이제 묶어서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형 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도 이 스케이트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네,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횟수는 10회에서 20회, 그리고 왕복으로 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쪽 하시고 반대쪽 할때 한쪽이 쉬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쉬는 거 없이 바로바로 해주시고, 이제, 얼터네이트로 이제 교차하면서 해주시는데, 왕복 처음에는 3번. 한 번, 해서 왕복 한번 하고 또 갔다 와서 또두 번, 세번 하신 다음에 몇주 정도 하셨을 때 운동 효과 좀 생기고 또 조금 정체된 기분이 든다.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싶다. 그때 세트를 5세트로 늘리신 다음에 5세트를 했는데 또할 만하다 하시면 그때는 5세트를 3세트로 줄이고 밴드를 추가해서 하시면 돼요. 밴드를 추가했는데 세트를 똑같이 5세트로 가져가시면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벨을 올렸다면
강도를 올렸다면, 운동 강도 올렸다면, 세트 수를 조금 줄여주시고, 네. 횟수를 좀더 줄여주셔도 되고, 횟수를 줄이고, 세트를 많이 가져가셔도 되는데, 저는 횟수는 그대로 조금 유지를 하시되, 세트를 조금 줄여나가는 것을 조금은 더 권장을 드려요. 횟수는 아무래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거는 이 횟수가 점점 쌓여가면서 근육에 네, 벌크업을 시켜주는, 오버로드를 시켜주는 그 운동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횟수를 어느 정도 좀 고수를 하셔야 돼요. 네, 횟수를 너무 많이 줄여버리고 세트 수만 늘려가시면은 운동 시간만 굉장히 딜레이 되고 조금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단축되더라도 횟수를 좀 고수를 하시고, 네, 처음에 내가 했던 횟수를 고수를 하신 다음에 세트를 조금 줄여 나가시고 나중에 조금씩 또 세트를 늘려가시면 돼요. 일단 횟수는 최소 10개, 최대 20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